미국의 GM, 상하이차, 그리고 우링의 합작 기업인 SGMW에서 나온 500만원짜리 홍강 미니 전기차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그 회사가 또 다른 초소형 전기차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4인승 우링 에어 EV인데요. 이 차량은 이제 CKD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4인승의 초소형 전기차로 2열 유리가 아래로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2열에서도 꽤나 좋은 시야를 확보했고, 전면부를 보시면 뭐 스타리아나 곧 나올 신형 그랜저에서 볼수 있는 좌우로 쭉 뻗은 LED 디알렐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전장은 2974mm이고 전폭은 1505mm, 그리고 전고는 1631mm입니다.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스탠다드 모델에는 17.4kWh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롱레인지 모델에는 26.7kWh의 배터리가 적용됩니다. AC 완속 충전만 가능하고 롱레인지 모델의 완충 속도는 4시간이고 스탠다드 모델의 완충 속도는 8.5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이 차량의 가격이 55,000위안부터 시작될 거라 합니다. 약 1,100만 원 정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어떤 차량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